예, 안녕하세요. 예, 카인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업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업이란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 일단은 기업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눠요. 보시면은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럼 기업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기업은 일단은 가장 큰 목적은요, 이윤 창출이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되게 엄청 많이 나눠져 있어요. 경영 쪽이랑 뭐 마케팅 쪽이랑 회계, 뭐 재무면 재무, 경리 이런 식으로 다 크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하는 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상가연합회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예. 기업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의 기준에 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업은 옛날에는, 예, 오늘 주제는 기업에 관해서 깊게는 못 들어가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업은 상시 근로자, 옛날에는 2015년까지만 해도 근로자 수를 이렇게 얼만큼 정해놓은 다음에 그 기준이 넘으면은 그 소기업, 중견기업, 예, 배분한다니 5개 감사합니다. 기업을 이렇게 나누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꿔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 중소기업 노동법 그쪽 법이 바뀌어서 아예 이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 기업을 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그렇게 이제 나뉘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소기업의 먼저 기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인터넷에 치시면은 소기업의 기준 치시면은 이렇게 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소기업이면 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나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기준을 짚고 넘어가자면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이런 식으로 대쭉 신발 제조업 등 되게 많은 부분이 평균 매출액 120억. 좀 찌부러졌나요? 원본 유지가 좀안 돼서. 예, 별풍선 6개 감사합니다. 인터넷 치시면 이거 바로 나올 거예요. 좀잘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뭐 제조업이나 그쪽에서 보시면은 제조업도 여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기 D 부분까지 보시면은 평균 매출의 120억 원 이하를 소기업이라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도 되게 제조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건설업, 문수업, 뭐 보험업, 인쇄 및 기록 이체 목재업 등그 부분에 한해서는 평균 매출의 60억 원 이하를, 네, 그것도 소기업이라 하고요. 원래 옛날에는 근로자 수로 그거를 판단했는데, 지금은 많이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어떤 일정 분야에 관해서 매출액이 얼마큼 나오나에 따라서 기업을 구분하곤 해요. 또 이게 뭐 도매 및 소매업, 영상 방송통신, 예,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예, 그 정보 서비스업 등 평균 매출액 50억 이하를 포함하고, 또 여기 보시면 임대업, 자원지업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이거 30억 원 이하를 소기업이라고 하고, 또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를, 예, 소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 통계법 법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을 구분하곤 해요. 예. 그럼 이제 소기업이 했으니까 중소기업.